부산과 유럽 간 항로에 LNG를 연료로 쓰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본격 운항을 알렸습니다. 프랑스 선사 CMA CGM은 세계 최대 규모인 23,000 TEU급 LNG 연료 추진 컨테이너선을 인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조선은 우리나라 부산과 북유럽을 연결하는 FALON 노선에 9월 23일 투입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부산항만공사 포스코 인터내셔널 SOIL 데우로지스틱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가 진행한 LNG 벙커링 선박 건조 지원 사업에 응모해 사업 수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에 국고 150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9월 24일 건화물선 운임지수 BDI는 1605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벌크 시장은 중국의 국경절을 앞두고 케이프선에서 폭등하면서 BDI는 단숨에 1600대로 진입했습니다. 케이프선 시장은 서호주와 브라질 항로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선물운임 거래 시장에서도 강세를 지속했습니다. 일본 이마바리 조선과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는 상선 영업 설계 합병 회사 일본 쉬비아드 설립 예정일을 11월 1일로 변경했습니다. 해외 경쟁법상 심사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게 연기 배경입니다. 조선소 측은 두 회사의 합산 건조량 점유율이 선종별로 모두 독과점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펠릿을 반복해 공동 사용하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팔레트 컨테이너 협회에 따르면 팔레트 풀링 시스템의 전과정 평가에 대한 연구 결과 풀링 시스템을 이용해 펠릿을 반복 공동 사용할 경우 1회 사용 대비 온실가스를 70%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만 선사 완하이라인은 일본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 구례 조선소에서 지은 3055 TEU급 신조선 세척을 인도받았습니다. 대만 선사는 2002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 조선소에서 신조선을 지었습니다.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와의 거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SM그룹이 대한해운의 새 사령탑으로 김만태 사장을 선임하면서 SM상선 박기훈 사장, 대한상선 양진호 사장과 함께 그룹 해운 부문 수장이 모두 1960년대 초반에 태어난 50대 전문 경영인으로 교체됐습니다. 신임 김만태 사장은 현대상선 시절부터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지만 임직원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소통하는 리더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